그래서 중2 미래행 교재 5단원 내신 대비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라면에 대해서 배웠고요. 만약 아니라면도 배웠고, 만약 라면엔 버르장머리 없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윌만 없애고 끝내면 안 되고, 아따 말 길이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라.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1번은 맞춰서 읽으면 snows a lot, the roads will be slippery. Slippery의 뜻은 그래서 미끄러운,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sleep로부터 왔습니다. sleep 이러면 또 아 졸린다 이러지 마시고요. 미끄러지다 얘는 동사형이고요. slippery는 형용사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slipper라고 하죠. 우리가 신는 신발 slipper, 미끄러지듯이 발을 쏙 집어넣으면 신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슬리퍼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슬리퍼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자는 사람 아니고요. 슬리퍼. 오케이. 그래서 만약 눈이 많이 내린다면, 눈이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라면, 눈이 많이 내리는 조건이라면 The roads will be slippery. 도로가 미끄러워질 것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만약 라면 속에는 절대로 위를 넣으면 안 된다. 다음 2번 가볼까요?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You will fail까지의 뜻은 너는 실패할 거다, 떨어질 거다. Okay. Unless you work hard의 뜻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 속에는 not은 안 보이지만 일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unless you work hard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if you not work hard입니까? Don't work hard.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do랑 철퍼덕 붙겠죠. If you don't work hard, unless you work hard 같은 뜻으로 만약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거 모르는 친구는 unless가 if not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 원급 비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읽어보면 뭐던가요? 지로 드롭인가? 지로 드롭? 자이로 드롭이죠. 자이로 드롭. 됐습니까? 자유낙하하는 놀이기구죠. 자이로 드롭.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This roller coaster is scary as the 자이로 드롭. 되겠죠. And scary as.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는 그 자이로 드롭만큼 무시무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둘이 무시무시한 정도가 비슷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r joke is not as funny as Jake's 겠죠. Your joke is not as funny. 맞나? funny as Jake's.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는 not so funny 가능하다는 건 잘 알 거고요. 특히 여기에 Jake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왜 Jake 하면 왜 안 되냐? 지금 농담하고 사람을 비교하게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Jake's 뒤에 생겼단 말이 Jake's joke죠. 농담끼리 비교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학생들이 많이들 틀립니다. 그냥 Jake만 써놓으면 도대체 뭐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했어.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 거. 자,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시작되겠네요. 준비 좀 할까요? 퓽 나와라. 와우, it's nice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치? 뭔 내야 내는. 지금 구구단 외우고 싶냐? 예, 그러고 싶어요, 쌤. 오케이. 오가 아 이거 뭐 잘못된 거고 지금 뭐. 편집 세트 편집. 컨트롤 F. 그러면은 뭐야, 락이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 있네. 오케이, 세트 저장. 뿅. 그 오래 걸려. 세트 저장. 뭐야, 단어 세트는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있지. 아까는 만들어도 왜 이제는 안 된다 그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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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안 돼. 지금 뭐 애들이 뭘 바꿨나 봐.
클래스 카드가. 뒤로 가지 뭐. 5단은 본문 하고 복제. 아, 복제할 필요 없죠. 이거 링크하였으니까. 슬라이드 샤플 안 돼있고 의미 하고 너는 필요가 없고 닫혀라 참깨. 소희 엄마는 답이 없고. 자, 그래서 5가 제목은 트란더였고요. 그 다음에 뭐 대화파트에서는 뭐 배웠더라? 제안하는 거. 시간 정하는 거. 그렇죠? 뭐 제안하는 게 여기 있어. 시간 정하는 건 여기에 나올래나? 모르겠고. 좀 제안하는 거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는 두 가지 원급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만약라면인데 뭐 만약라면도 나올 수 있겠고 뭐 다 나오겠죠 본문이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덩어리를 지어줄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요. 일단 타이틀도 중요한 제목 Trandot 해놓고 여기 쉼표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Trandot는 제목이죠. 뭔가에 뭐의 제목이에요? 오페라의 제목이죠. Title of the Opera고요.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부분에 보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면 The Most Dangerous라는 부분 우리가 최근에 배운 거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보이냐면 Mother World, In the World.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 뒤에 In 머시머시기가 올 수도 있고 Of 머시머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그쵸? 그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최상급이라고 배웠죠. 이거의 주요 문법은 원급 비교지만 그러니까 대체 그렇게 웃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우습죠. 깔깔깔깔깔깔. 아,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Sorry. 그러니까 제목은 최상급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 welcome everybody, everyone 이란 말로 시작하고요. 뭐 환영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장소가 어딜 것 같아요? 장소가 그렇죠. 띠어러죠. 오페라 띠어러겠죠. 장소가 띠어러라서 거기에 어떤 호스트가 나와서 마이크 들고 welcome everyone 이렇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막은 아직 이렇게 닫혀 있고 막 앞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서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지아코모 푸치니스 오페라 쉼표 하면 좋겠죠. 여기에 트란덧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형광펜으로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 중1 때 했던 요런 거 정도 보이고 퍼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폼의 뜻은 공연하다. 그 외에도 일을 수행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고요. 명사형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스펠링 주의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고요. 명사형은 뭔다 라는 거 스펠링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쉼표가 동격의 쉼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쉼표 T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그래서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이란 뜻이죠. 그래서 트란도트는 is in Italian. 여기에 보면 이 한 문장 속에 한 번은 Italian 나오고 한 번은 Italy 나오는데 됐습니까? 이건 뭐 거꾸로 반대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Italian 들어가야 될 자리에 Italy가 있다든지 거꾸로 Italy가 있어야 되는데 Italian 있다든지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자, 그래서 첫 문장에 3번 문장에 뭐 정보가 좀 많아요. 이걸 읽고 우리가 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페라에 대한 다양한 어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통째로 in Italian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Italy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n Ita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in the 16th century는
왜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오페라가 시작된 시기와 장소를 정보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뭐 자른다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4번 문장 가보면 Before we begin,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요렇게 하고 요거랑 연관돼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쵸?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뭐를 시작하기 전에 퍼폼 여기에다가 퍼폼을 넣고 싶다. 그럼 퍼폼을 그냥 넣을 수는 없죠. 퍼폼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 to tell you 뭐 이거 뭐의 줄임말이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뭐 뭐랑 같다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to tell에 대한 얘기 뭐 일단 1, 2, 3 중에 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다른 형태 tell이 다른 형태로 여기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다가 많은데 말하다 좀 speak, say, talk 많은데 하필이면 tell을 쓴 이유가 있죠. 그쵸? 하필이면 왜 tell을 써야 되는지 the storyline of tell인데 to 써야 되는 거 아닌가? tell이면 뒤에 to 나와야지 그치? 근데 왜 of가 있을까? 그렇습니까? 이거 ask일 때 of 아니야? 이거? ask라야 of 아닙니까? 이거는 of the opera Turandot.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거예요 라고 4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라고 했고 그쵸?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뭘 넣을 수 있겠죠. 4번하고 5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5번.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뭐 여러가지로 뭐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가지가 보이네요. 일단 appreciate가 여러가지 뜻이 있고 그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뜻이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뜻으로 쓰였을까 저 뜻으로 쓰였을까 구분을 잘 해야 하는 단어라고 어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appreciate가 t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하고 같은 뜻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t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와 같은 뜻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용된 이 뜻이 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뭐 it 나오면 늘 얘기할 건데 재미없게 밑에 나와 있고요.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if you know the story. 그러면 if you 얘 때문에 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나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한토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슬쩍 봤더니 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부터 5번 문장까지 쭉 이어져서 쭉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좀 다른 얘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nno Puccini's Opera Turandot에서는 일단 be going to 그쵸? 뭐 말하기 계획 말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일단 고잉 대신에 플래닝 가능하겠죠. We are planning to perform. 우리는 공연할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erform은 공연하다, 일을 수행하다. 그러니까 뭐 공연하다란 뜻하고 일을 수행하다란 뜻도 같은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에서 일을 해낸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공연을 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선 뒤에 지아노 푸치니스 오페라 투란도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공연하다 라는 뜻이 어울릴 거고요. 일을 수행하다 라는 뜻은 아니겠죠. 명사형은 뭐예요? 그렇죠. perform 스펠링 MA예요? ME예요? 그렇죠. perform만 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performance 됐습니까? 공연 또는 일수행이란 뜻이죠. 맞나? 내가 스펠링 헷갈리나?
이거 per, for, months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동격이라는 거, 뭐 동격의 해석은 뭐인 뭐, 지아노 푸치니의 오페라 인 투란도트, 뭐 우리말로는 뭐인 뭐, this is my friend 지호, 내 친구인 지호예요, 이런 식으로 동격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ike가 좋아하다가 될 수가 없죠. 만약에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으면 무슨 뜻이 돼버려.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을 뭐해라? 좋아해라 라는 명령문이 되는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like부터 오페라스까지 6가지 질문 중에 많은 다른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예 그렇죠 how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물어볼 때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물어봐도 되고 뭐라고 물어봐도 돼요?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how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어떻게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처럼. 헤이, 그렇다면 여기에 like가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unlike였죠. unlike의 뜻은 뭐다? 그렇죠. 뭐뭐하고는 다르게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dislike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싫어하다 라는 뜻이었죠. 뭐 이렇게 뜻을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렇습니까? like 좋아하다, dislike 싫어하다, like 뭐뭐처럼,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사춘기 나이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나 아빠한테 I am unlike you 이렇게 얘기하죠. 아닌가요? 엄마 막 싸우고 나서 막 I'm unlike you 이러잖아. 그렇죠? 아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무슨 착하래. 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in 여기에다 in Italy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하죠. 트란 여기에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돼?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고요. 어? 이거 옛날 얘기 같은데 왜 이지지 하면 팩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 당연히 선택되는 시제는 현재라야죠. 예, 물론 쓰여진 건 옛날 옛적 16... 아 뭐야 뭐 16세기는 아니겠구나. 아 참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뭐 투란도트는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오페라다. T야 F야? F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여기 16세기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투란도트가 16세기에 쓰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됐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게 보면 because opera started. 왜냐하면 오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엔 이탈리안이 아니고 이탈리가 와야 되겠죠.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오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투란도트가도 이탈리아어로 되어있다는 얘기지 투란도트가 16세기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됐습니까? 뭔가 뭐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 아닌 것 할 때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16세기 나왔는데 16세기 맞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페라가 시작된 게 16세기라고 했고요. 투란도트가 그때 시작될 때 쓰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투란도트에 대한 정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됐습니까? 오늘 밤 공연할 오페라의 제목이 투란도트고 투란도트를 쓴 사람은 누구고? 지아코모 푸치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16세기에 쓰여졌다?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아코모 푸치니가 이탈리아 사람일까요? 모르죠. 됐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지아코모 푸치니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있어. 그냥 그 사람이 썼단 얘기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오페라를 써도 독일어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오페라를 하려 그러면 얘들이 뭐 특허 낸 것처럼 됐습니까? 오페라라는 장르는 전부 다 이탈리아어로 해야 돼 라는 어떤 뭐 오페라만의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런 규칙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efore we begin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라는 뜻이고 그래서 뭐 이탈리안 이탈리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before we begin 부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여기에 before we begin의 뜻은 뭐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고 뭐라고 부르고 그렇죠. 시간의 부 아이고 사절이니까 마찬가지 여기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얘들이 시작하는 건 당연히 언제 일이지만 그렇죠. 미래 좀 이따 할 일이지만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before we will begin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선생님이 말하던 그 옥장판이구나. 안 사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퍼폼을 여기다 넣는다면 몇 가지가 가능해? 그렇죠. 두 가지가 가능하죠. 뭐하고 뭐? To perform과 performing 두 가지 모두 가능하죠. 그 말은 얘가 like 같기 때문이죠. Before we begin to perform. Before we begin performing. 공연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like는 일단 뭐의 줄임말이고? I would like. 그렇죠. I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그렇죠. I want하고 같으니까 to tell의 형태는 to tell밖에 안 되죠. Like 같은 게 아니라 했습니다. Like는 둘 다 되지만 I want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수많은 말하다 중에서 tell을 사용한 이유는 끊어있게 하면 tell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보이고 whom에 대한 대답, who에 대한 대답 보이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뭐 쓰면 되겠고 숫자 4를 쓰면 되겠고요. 그렇죠? 수여 동사죠. 수많은 말하다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말하다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 때 쓸 수 있는 건 tell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장 속에 꼭 to 난 to가 너무 좋아. to를 꼭 보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d like to tell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to you. 그러니까 이 오브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뭐의 뭐고요.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를 안만 길어봤자 what에 대한 대답 is로 바꿨을 수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 내가 말해줄 건데 오페라 투란도트에게 스토리라인을 말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간접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sk AB를 ask B of A로 바꾸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재 사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전치사가 필요 없는 간접 목적어의 위치가 you가 동사 바로 옆에 있고 what에 대한 대답인 직접 목적어가 그 뒤에 나와 있고 of로서 자 이런 걸 보고 후치 수식이라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해서 정식 명식이 후치 수식이고요. 후치 수식은 이와 같이 전치사 구라고 하죠. 전치사 구가 하거나 또는 관계사 절이 하거나 또는 분사 구가 하거나 이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투부장사의 형용사적 것도 후치 수식이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들 그런 뭐 몇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before we begin to perform,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지금 주저리 아저씨가 오페라 시작하기 전에 뭐 떠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4번 문장에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You will appreciate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여기 앞에다가 접속사 뭐 써주면 자연스럽겠어? 이런 거 넣어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를 말해주고 싶은데 Because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해주고 싶어. 스토리라인을 얘기해주고 싶어.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이 문장의 행동을 하는 이유인 거죠. 됐습니까? 왜 스토리라인을 얘기해주고 싶다? Because we will appreciate it better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ppreciate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여기에서 뜻은 감상하다고요. 또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뭐 오페라를 감사하다는 아니겠죠. 오페라를 감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감사하다 할 땐 thank you 대신에 I appreciate you도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I appreciate you 하고 싶은 누군가 나한테 I appreciate you, I appreciate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대답은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t at all. 이런 것들이 돌려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appreciate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고마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감상하다라고 쓰였는지. 그 다음에 it은 the opera Turandot 대신이었죠.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Turandot better.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인 if you know, 여러분들이 저기에 앞에 관객에 있는 관객들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관객들이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건 언제일이지만 미래일이지만 보르장문 없이 빌러치 말하라. 만약 알게 된다면,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더 잘할 거니까, 여기에 윌 넣지 말라고 해서 얘한테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이 부분은 주절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건 언제일? 미래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건 언제일? 미래일이지만 현재가 되시라 한다고 마장라면 속에 윌 넣지 말아라. 그쵸. 동대문 온 기분인가요?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오케이. 점점 막 이게 여기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막 무거워지고 있어. 열심히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였고요. 그러면 크게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내용 보면 장소가 극장이고 어떤 아저씨 한 명, 또는 아줌마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막 야 팔고 있죠. 우리 공연할 건데, 뭐 공연할 건데? 제목은 누가 썼는데? 푸치니가 지아포모 푸치니가 써요. 언제 썼는데? 그건 모르죠. 그렇습니까? 모르죠. 과거에 썼죠. 그래요. 과거인데 언제는 몰라요. 미래에 쓰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그거를 공연할 예정인데, 근데 오페라의 특징 무슨 나라 말로 돼 있고 이탈리아 말로 돼 있고 그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16세기에 처음 오페라라는 장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제 오페라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졸라 재미없는 장르가 됐죠. 그렇죠? 뮤지컬처럼 뭐 뮤지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캐츠 같은 경우도 뭐 오리지널 팀이 오면 영어로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배우들이 뭐 뮤지컬 할 때는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부르기도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분위기 차이, 뭐 사용되는 음악의 장르, 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팝송도 많이 쓰잖아.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팝송이라든지 뭐 70년대 유행했던 팝송, 뭐 80년대 유행했던 팝송, 비너스 이런 노래들. 비너스 안 배웠나? 그렇죠. 러닝 뭐더라 시작이 뭐더라. 한 오래다 가면 한 문까지 했어요. 됐습니까? 잘 따랐어. 그런 거 뮤지컬 속에 다 팝송 같은 것도 사용되고요. 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약간 클래식 같은 것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뭐 재밌다고. 그렇습니까? 뭔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막.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무대 위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온 이유는 얘가 뭐 해줄 거다. 스토리라인을 말해줄 거고, 그 이유는 스토리라인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Appreciate the opera better 할 거기 때문에 까지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썰을 풀었으니까 이제부터 그 다음 토박부터 하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죠. 내용 줄거리 스토리라인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만나봅시다. 오케이. 제목은 투란도트 The Dangerous Love in the World. 세계에서 뭐 최상급 표현이라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마디는 당연히 극장에서 그렇죠 환영해야죠. 그래서 welcome everyone. 됐습니까? Tonight we will 대신에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 be going to 썼고요. perform이라는 공연하다. 됐습니까? 지아코모 푸치니스 오페라 란도.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라 그러던가요? 오페라 이탈리아. 그러면 다음 문장에 시작하는 말은
시작하는 단어는 투란두트란 말로 시작합니까? like로 혹시 시작하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고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처럼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뭐 여기에 뭐 이탈리 들어갈 자리인지 이탈리안 들어갈 자리인지 조심하라 그랬어. 별거 아니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고 뭐 투란도트가 16세기에 쓰여졌다 아니라 해서 오페라가 시작된 게 그때다라는 얘기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봅시다.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y. 됐습니까? 뭐라고? Turandot is in Italy. 뭐라고? Turandot is in Italy. 됐습니까? 맞잖아. 됐습니까? The opera 맞죠? 뭐 어, 틀렸나요? Turandot is in Italy. 그렇죠. 끄덕끄덕 했어, 너. 됐습니까? 아, 네. 왜 함정에 빠지고 난리야? 됐습니까? Is in Italian.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because로 시작하죠.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됐습니까? 그래서 투란도트 시제가 현재니까 is in Italy, 그렇죠? In Italian. 그다음에 시작이 because 누가 뭐했어? 오페라가 started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그다음 문장은 뭐 어떤 내용이었더라? 자기가 뭐 하고 싶다 그러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뭘 하고 싶대. 이렇게 하고 싶대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before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나는 말해주고 싶다. To tell. I woul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The story. 이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은 원래는 뭐로 시작하는데 you로 시작하죠. 근데 you 앞에 뭐 넣어도 좋겠다. because를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찌 뭐 할 것이다. 더 잘 감상할 것이다. 어떤 조건이라면 줄거리를 아는 조건이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로 시작하죠.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스토리라인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지금부터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는 것 같죠? Turandot,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6번 문장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수두룩 빽빽하게 들어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요 쉼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oman of great beauty 요거를 학교에서도 같은 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법 얘기 안 해주던가요? 오케이. 알았습니까? 자, 이거 응용 표현도 알아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뭐 man of great ability. A man of great ability. 이건 또 뭔 뜻일까? 됐습니까? 뭐 요런 말도 요런 표현도 있죠. I am a man of 뭐 할까? I'm a man of my word 할까? I'm a man of my word.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man of, woman of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여기에 beauty, 뭐 beauty, beautiful 뭐 이런 뜻이죠. beautiful한 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근데 as cold as ice한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and가 아니고 but이 어울리죠. But she is as cold as ice.
뭐 예의상 여기 칠하겠습니다. 뭐 많이 했던 거죠. 워급 비교. From the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투란도트는 알고 봤더니 등장인물 오페라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오페라 등장인물의 이름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뭐 이런 정보 챙기시고요. 다음에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어디에다가 형광펜 칠할지 여러분들 미리 다 보이죠? 그렇죠? 일단 애니 얘기할 거고요. 후 얘기할 거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고요. 여기 조심해야 될 거 얘기하겠고. 됐습니까? 다음에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 응?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해주면 요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안만기로봤자 뭐가 될건데 근데 다행히 조동사가 있어서 예의 형태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리드의 뜻은 수수께끼였죠. 바꿔쓸 수 있는거 P로 시작하는 퍼즐, 3 puzzles 이것도 같은거죠. 뭐 3 questions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애니부터 풀어볼까요? 그래서 저 애니하고 문장 전체 쭉 훑어봤죠? 그쵸? 여기 끝에도 쳐다봤고. 그쵸? 내 안에 not 있다 있습니까? 없죠. unless도 없고 without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빈도부사 중에서 hardly, seldom 거의 모호하지 않는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few, little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any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any prince 앞서서 어떤 왕자라도가 되는 거죠. 어떤 왕자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어떤 뭐 엄청 잘생겼어. 그럼 넌 면제.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어떤 왕자는 뭐 엄청 부자야. 너 엄청 부자야. 그럼 넌 면제. 이런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어떤 왕자라도 이런 거죠. 어떤 누구라도. 그 다음에 후에 대한 얘기 뭐 그 얘기 하겠죠. 제일 먼저 내 입에서 뭔 얘기 할 것 같아. 생략 가능 불가 불가능하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나중에 되시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Any prince that wants to marry her. 됐습니까?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어떤 왕자라도 안만 길어봤자 그는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밑에 써있듯이 주격 관계대명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많이 다뤘듯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얘 이 자리에 he가 있으면 좀비라면서 때려잡으라 그랬죠. 됐습니까? 어쨌든 he가 보이진 않지만 he가 같은 역할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올던데 동사가 나오죠. 동사의 형태 선행사가 단수였으니까 여기에 want라고 써있으면 바로 틀렸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메리 뭐 원스 뒤에 투두 오는 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메리의 형태는 지금 빼박 이 형태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건 V하고 D하고 뭐 A하고 E하고 A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였더라? Visit, Discuss, Agree, Enter, Attend. 됐습니까? Attend the meeting, Enter the room. 그쵸? 됐습니까? 이게 뭐였더라? greet. 지를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greet, discuss, visit.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애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녀와 결혼, 투란도트 대신 왔고요. 투란도트.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Turandot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로 봐서 투란도트는 별로 뭐 할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대신에 이제 죽이는 걸 좋아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가 감히 나랑 결혼하려고 해? 그럼 이 정도 똑똑은 해야지 이러면서 안 똑똑해? 죽어. 됐습니까? 덥습니까? 중국 뭐 행세 따라 약간 좀 있다 그게.
근데 특이한 게 이걸로 봐서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것도 보이는데 뭐 16세기 이후 뭐 언제인지 정확하게 투란도트가 쓰여진 연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16세기 이후겠죠. 16세기 이후에 뭐 이탈리아 같은 이런 유럽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는 거를 오페라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중국이 이렇게 힘센 나라니까 뭐 주변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왕자들도 뭐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국이 힘이 없는 나라면 뭐 자기 나라의 왕자가 뭐 중국 공주랑 결혼하고 싶어 갔는데 죽었어.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 있는 나라면 같이 중국이랑 싸우겠죠. 전쟁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틱소리 못했던 모양이죠. 중국이 그만큼 힘센 나라니까. 됐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수란노트. 됐습니까?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이 보이죠? If he fails. If the prince fails. 이 말이죠. 만약 그 왕자가 실패하게 된다면, fails 뒤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맞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했는데 뭐 하는 것을 실패한다면이야? 그렇죠. 세 가지 질문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The prince must die. 뭐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중요하니까 뭐 요거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 됐습니까? 오케이. 투란도트가 뭔가 이제 자기 결혼을 위해서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한 조건을 걸어놨다는 사실이 스토리에 나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9번 문장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겠고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이러고 있죠. 뭐 여기도 몇 가지 중요한 게 보입니다. 일단 이런 거, 요 주어가 no one이죠. 이런 걸 보고 부정 주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가 없다 치고 어디 갔어? 얘가 없다 치고 뭐 he 이런 게 오면 이게 대답했다는 뜻이 되겠죠. 뭐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렇죠? 대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여기 부정 주어가 왔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정 주어가 오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동사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일단 요거 얘를 요렇게 갈까요? 됐습니까? 밑에도 나와있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as부터 시작해서 answer까지가 이게 다 동사야. 됐습니까? 거기에 뭐 부사 하나 끼워놨고요. 동사가 몇 단어로 되어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로 되어있죠. 이렇게 다섯 단어가 모여서 동사 부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 누구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how부터 이 오페라 속 현재까지 그쵸? 이 오페라 속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대답을 못했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택된 시제는 현재 완료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능력인데 여기에 노원 때문에 이제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현재 완료인데 거기에 can의 느낌도 넣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can이 능력 be able to를 쓴 거죠. 그쵸? can을 쓰고는 싶은데 못 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be able to 써서 이렇게 동사 부분이 길어진 겁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좀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이 문장 좀 외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서술형 칩니까 이번에? 치죠? 오케이. 안 치더라도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막 조각조각 분리해가지고 막 단어를 막 해갖고 그렇죠? 얘를 이런 의미로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 한글로 써놓겠죠? 그럼 여섯 번째 오는 단어가 뭡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에다가는 뭐를 주의해야 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에 이딴 게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쵸? 이 them 뭘 잡아왔어? 그쵸? The three riddles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시 아닌 대매 형태로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세 가지 수수께끼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페라 속 현재까지 그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계속적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보통 ever가 들어가면 경험적이기도 한데 얘는 뭐 have you ever been to 이러면 뭐 어디 가본 경험 있냐 하는데 ever가 들어가면 보통은 경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계속 대답하지 못했다. 칼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이따 나타날 왕자의 이름이 뭐? 칼라프죠. 됐습니까? 이름으로 봐서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저기 중동 쪽일 것 같네요. 중동의 뭐 만수르 같은 뭐 그런 쪽 사람 같죠. 그쵸? 됐습니까? 이름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 예. 그 동네 사람일 것 같아. 칼라프란 이름 중동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니까. 자, 댐 누구를 잡아왔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줄거리 속에서도 여기에 살짝 톡 한번 도끼질 살짝 할 수 있죠. 싸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줄거리가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줄거리가 계속 갈 수는 있는데 줄거리 속에서 한번 뭐 이렇게 조금 나눠보자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계속 무슨 시제죠 지금? 크게 봤을 때 현재죠. 그렇죠. 현재 완료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도 현재네. 계속 현재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달라지죠. 근데 원데이 이런 거 나오면 원래는 과거 시제 쓰는 게 원칙인데 이게 뭐 줄거리를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6, 7, 8, 9. 자, 그래서 동격이니까 뭐인 뭐죠? 중국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차이니즈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중국의 공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중국의 공주인 트란도트는 is a woman of great beauty. 엄청난 아름다움의 그렇죠. 미의 여자.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뭐의.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호부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서 어떤 형태 뷰티풀이 올 수가 없죠. 품사가 뭐 어떤 형태의 품사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보고 뭐냐 뭐뭐 오브 명사는 자 일단 여기에 설명할 거는 첫 번째 설명할 거는 얘 대신에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 그대로 놓을 수 있는 것은 is a 그레이 틀까 그레이 틀릴까 그레이 틀리 그 다음에 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레이 틀리 뷰티풀 워먼 하면 되겠죠. 트란도트 is a greatly beautiful woman. 어찌 어떤 여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해도 a woman of great beauty a greatly beautiful woman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죠. A woman of great beauty, a greatly beautiful woman. 전부 다 그러니까 뭐 해석은 영어스럽게 해석해 보면 엄청난 미의 여자고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근데 뭐 엄청난 미의 여성이라고 하든지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든지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은데 품사가 조금씩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beauty라는 명사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되니까 그러면 great라는 형용사는 beautiful을 꾸며줄 수 있는 형용 부사로 바뀌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찌 어떤 여자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a man of great ability 하면 ability는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까? ability는 뭐랑 관계 있는 단어인 것 같아? able 그러면 ability의 뜻은 능력이겠죠. 그러면 a man of great ability 하면 그렇죠. 그래서 김종국이죠. 능력자 됐습니까? 능력자란 뜻이죠. 이게 능력자 a man of great ability 엄청난 능력의 소유 네?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I'm sorry 됐습니까? a man of great ability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국 a man of great powerful이야 a man of great power야 파워겠죠.
그렇죠. 그럼 A man of great power는 같은 표현이 A greatly powerful man. 알겠습니까? 뭘 배웠는지 했습니까? 예. B-I-L-I-T-Y A-B-I-L-I-T-Y Ability 능력이라는 명사입니다. 아 뭐예요? 됐습니까? Ability 그러니까 A man of great ability는 A greatly able man이 되는 거죠. A greatly able man 됐습니까?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 하면 되니까 A greatly able man 됐습니까? 자 이게 등장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표현 방법 of 플러스 명사로 뭐 같은 정리하면 of 플러스 명사를 가지고서 마치 형용사를 쓴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beauty가 명사고 beautiful이 형용사라는 거 됐습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휘할 때 파생어 이거의 동사형은 뭐지? 이거의 명사형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요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예상되는 문제는 여기에 beautiful 같은 거를 쏜다든지 됐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명사가 올 자리입니다. 근데 요렇게 바꿔놓고 그러면 a greatly beauty woman은 또 안 된다는 거. a greatly beautiful woman 그래서 C가 알맞은 C가 와야 되는데 이름 C가 와야 될 자리인지 어떤 C가 와야 될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벗이 오는 이유는 얘기했죠. Woman of Great Beauty는 positive한 내용이죠. positive 어떤 긍정적 됐습니까? 근데 She is as cold as ice는 positive예요? negative예요? negative하죠.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벗이 와야 되고 이 자리에 and가 있으면 뭔가 어색해 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She's as cold as ice. 얼음만큼 차갑다. 그러니까 뭐 얼음만큼 차갑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벌처럼 바쁜 뭐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그렇죠? 아주 냉혈한이라 하죠 우리가. 그렇죠? 냉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광고에서 뭐 굿네이버스 광고 뭐 이렇게 보면 막 애가 막 이렇게 막 안겨 아프리카에 애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뭐 울고 막 애한테 안겨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쟤 되게 불쌍하다. 저 080 전화 누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투란도트는 어느 쪽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쪽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애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 다 얘기했죠. 어떤 라도라고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여기 좀 다 얘기를 해버렸네. 그렇죠? 다 얘기해봤습니다. Three riddles. 그 다음에 if he will fail 되면 절대로 안 되고 will만 지우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fails 뒤에 생략된 말 일단 우리말로 그가 실패한다면 무엇을 실패한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으려 그러면 answer three riddles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못 넣죠. Answer three riddles는 세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하다니까 다를 빼버리고 것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fail은 누구 쪽일까? want 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fail 뒤에 fails 뒤에 생겼다면은 to answer three riddles. answer 이상하게 썼네. to answer까지만 쓰세요. if he fails to answer 만약 그가 대답하는 것을 답하는데 실패한다면 If he fails to answer He must die If he fails to answer The three riddles He must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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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죠 주란도트가 아 이탈리아어로 모르겠네 됐습니까? Okay, kill him 모르겠죠? 됐습니까? Kill the prince 모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 three riddles 였고요 뭐 얘도 다 얘기했습니다. 과거부터 이 오페라 속 현실까지 계속해서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려니까 없었다 하려니까 No one이고요 어? 근데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 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조건은 얘가 일단 얘 이게 그러니까 뭐 눈에서 애니메이션이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돼 봐. 여기서 이제 뭐가 얘가 싹 사라지면서 일단 뭐가 뽀록뽀록 나와. 나시랑 애니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자석처럼 어디에 끌려가서 누구랑 합쳐질 것 같지 않냐? 네. 누구랑 합쳐질 건데? 네. 어?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I have known him. 나는 그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I haven't. 현재 완료다. 네. 됐습니까? 그럼 이 낫이 자석처럼 끌려서 hasn't게 맞고 any는 여기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anyone hasn't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이 됩니다. Anyone hasn't able to. 그러니까 anyone hasn't ever been able to, anyone hasn't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Anyone hasn't ever been able까지 봤으면 되겠네. Anyone hasn't anyone hasn't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자, 얘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하지만 뭐. 통째로 다 어순을 꼭 익혀두세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문장 꼭 암기해 두시고요. 동사가 길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emonstrate Readers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뭐부터 만나고 어떤 내용인지 쭉 보세요. 등장인물,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등장인물 소개하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지막에 6번 문장 끝에 보면 얼음처럼 차갑다란 말을 합니다. 그쵸? 그럼 얼음처럼 차갑다란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면모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두 개, 7번, 8번 문장이 She is as cold as ice 라고 말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싶으면 세 가지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 못하면 죽어야 된대. 됐습니까? 그리고 그 9번 문장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 Three readers의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Three readers의 난이도가 어땠다? 엄청 어려웠다. 됐습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의 순서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등장인물 소개 어떤 사람이다. 근데 끝에 얼음처럼 차가운데 왜 그런 소리 하는데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쵸? 세 가지 대답해야 되는데 죽어야 돼. 못하면. 그리고 난이도가 어땠어. 됐습니까? 고등학교에는 특히 이런 게 더 중요해. 됐습니까? 영어로 돼 있는 한글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문장을 어디다 집어넣을래?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어디다 집어넣을래? 막 글을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얘가 좀 잘 이해되게 하려면 어떤 순서로 바꿔도 저 순서가 A, B, C, D 뭐 뒤죽박죽 돼 있는데 B, C, D, A인지 이런 식으로 한다 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제 국어적 능력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서서히. 자,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소개합니다. 동격 사용됐죠? 뭐인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의 여성 이런 식으로 of와 명사를 써서 마치 형용사 같은 효과를 내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아름답다는 건 긍정적인데 얼음처럼 냉정하다는 건 부정적이라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급 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란도트 어 프린세스 안만기로보다 쉬니까 쉬 is a woman of great beauty 하고 이제 반대되는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but she is as cold as ice. 그렇습니까? 원격 비교 이렇게 있죠. 특히 a woman of great beauty, a greatly beautiful woman. 됐습니까? as cold as ice. 자, 그래서 끝에 as cold as ice 나왔으니까 이제 두 문장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두 문장. 첫 번째 어떤 규칙, 어떤 뭐 원칙을 하나 세워놨는데 근데 그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였더라? 다음 문장의 시작이?
그렇죠. 어떤 왕자라도 이래야 되잖아.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는 그렇죠. Any prince 꾸미기 시작해야죠. Who wants to marry her? 여기까지가 he고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관계사고 주격인데 선행사가 단수니까 이런 거 꼭 붙여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마. 됐습니까? Marry me, marry her. 여기서 끝났어.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Any가 어떤 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as cold as ice 하는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짧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이었죠? 그쵸? 맞죠? 짧지만 이과의 주요 문법 중에 조건문이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시작이 if he fails he must die 였습니다. if he fails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he must die 됐습니까? 짧아서 계속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서는 뭐 if he fails to answer the three riddles 였고요 머리장머리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 중요한 건 아무도 지금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려고 not은 없는데 not이 들어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부정주어. 그 다음에 문장이 길지만 이 문장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가볼까요?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됐습니까? 여기까지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됐습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그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요 부분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고요. 다음 호흡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돼서 내가 한 건 아니고요. 얘들이 그랬어. 자, 그래서 one day 그냥 프린스가 아니고 브레이브 프린스. 그렇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브레이브. 그래서 브레이브라는 형용사가 적당하죠. 됐습니까? 프린스가 뭐합니까? Falls in love with her, Turandot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의 뜻이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렇죠. 어떻게 사랑에 빠졌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How did he, how does he fall in love with Turandot?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됐습니까? 또는 뭐 이제 무조건 How라고 보기도 그렇고 When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이런 뜻이 언제 사랑에 빠졌니?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사랑에 빠졌니? 처음 보자마자 at first sight. 그러니까 sight의 동사형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요 표현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요. at first sight 첫눈에. 뭐 여기에 수거가 몇 개 보이죠? at first sight도 보이고 또 뭐도 보여. fall in love with도 보이죠. fall in love with. 얘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다. 됐습니까? 뭔가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지금까지 프린스와는 뭔가 좀 다른 특징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면 이게 형용사 명사잖아. 그렇죠? Brave Prince. 형용사 명사는 명사 of 뭐로 바꿔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니들한테 지금 뭐라고 묻고 있는 거냐? Brave의 파생어 중에 무슨 형? 브레이브에 뭐가 필요해? 명사형이 뭘까? 그쵸? 영영풀이 했으면 봤을 텐데. 그쵸? 그쵸?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이렇게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answer가 셋 중 뭐냐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쉐키가 초록색으로 밑에 다 써놨고요. 그럼 나는 딴 거 해야지 뭐. 됐습니까? 뭐 하지 말까요?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 있잖아. 그치? 가능하잖아. 그치?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이 부분 특히 to answer 대신에
다른 어떻게 다르게 좀 만져줘도 똑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죠? 그쵸? 이 he becomes 그거 할 때 becomes 쳐다보란 얘기 한번 할 거야 아마. 그쵸? 그걸 할 때는 becomes 한번 쳐다봤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내가 그거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할 때 becomes를 왜 쳐다보라 할까? 지금은 becomes 쳐다볼 필요가 없지. 그치? 지금 형태로는 to answer 말고 뭐 to answers 해야 되나? 응? to 여기 혹시 s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쵸? 왜? 얘는 뭐니까? 얘는 지금 구니까. 그쵸? 근데 얘랑 같은 표현으로 바꾸라 할 때 얘를 쳐다보라고 하는 건 얘를 지금 뭐로 바꾸겠다, 뭐로 바꿔서 가서 그 절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 근데 절은 절인데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시절이야? 어떤 시절이겠네. 어떤 시절은 뭐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래, 어떤 시절. 뭘 해? 뭐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유로운 표정이잖아. 됐습니까? 근데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He becomes. 잠깐만, 아니 넘기지 말고. 자,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아유, 됐습니까? 예, 뒤에 뭐 however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쭉 이어가야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brave prince, 어떤 prince, 용감한 왕자. 그러면 그렇죠. a brave prince는 같은 표현이 a prince of bravery. 그렇죠. a prince of bravery.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a woman of great beauty 같은 형태로 쓴 거예요. a prince of 아 n을 빼먹었네. price. a prince of bravery. 용감함의 왕자,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용감의 왕자 맞습니까? 용감한 왕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of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맞습니까?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앞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 for에 s 붙었고요. falls in love with 투란도트 대신 왔다는 거 너무 뻔하고요. 첫눈에가 뭐라고? first sight. 그래, 사이트가 지금은 품사가 명사고요. 그쵸? 동사형은 see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ut of sight, out of mind 한 뭘까? 시야에 그쵸? out of sight니까 out of mind래. 그쵸? 그러니까 뭐야? 안 보이면 멀어진다. 됐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렇게 쓰이죠. at first sight, 첫눈에. 됐습니까? when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라 했고요. okay, he becomes the first man. 그래서 he는 the brave prince를 잡아왔죠. 그 용감한 왕자가 becomes the first man. 뭐가 된다? 최초의 사람이 된다. 근데 나는 이거 여기에 two answer or three riddles 이 형태를 쓴 건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뭐 하기 위한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첫 번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좀 투 부정사 쓰는 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교과서에 써놨고요. 그러면 to answer 대신에 어떤 형태를 써도 될까? he becomes the first도 봤지? 그치? the first도 분명히 봤어. 그치? 그쵸? he becomes the first man. 그럼 뭐? that 아이고야.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아까랑 똑같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냐면 생략할 수 없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원래는 후가 가능한데 후가 뭐 쳐다보고 도망가? 그렇죠. The first, the only, the same.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뭐를 선호하는 경우,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하는 경우라면서 우리 관계사
문법에서 다뤘었죠. He becomes the first man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끊어읽기 할 때 요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후치수식. 됐습니까? 뒤에 놓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였고, 종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도 후치수식이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도 후치수식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클래스 카드로 시작은 어느 날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등장해갖고 뿅 하죠. 뿅 하는데 브레이브라는 단어를 괜히 쓴 게 아니잖아. 그렇죠, 브레이브 앤드 스마트한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다? however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서 글의 순서를 딱딱딱딱 조합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however가 있네. however 뒤에 결혼한다는 내용 나와, 결혼 안 한다는 내용 나와, 안 한다는 쪽의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however죠. 알겠습니까? 에어컨 켤까요? 이렇게 막 이 밑줄 끄어가면서 막 형광펜 칠해가면서 생각해보라 그러는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모르겠다, 넌 설명해라, 나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잠이 옵니다잉. 오케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데이. 그쵸, 그냥 프린스가 아니고 프린스 원데이 어 브레이브 프린스가 falls in love with her sight. 됐습니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브레이브 프린스를 다음 문장에 더 브레이브 프린스 써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다음 문장의 시작은 he죠. 됐습니까?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후치 수식,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용사 적용법에 투부정사 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becomes what? The first man. man은 man인데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To answer all three riddles. 그래서 to answer 대신에 that answers 가능하다 했어. 관계사절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He becomes the first man that answers all three riddles.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러면 이렇게 셋 다 했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이 그거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은 뭐 얘들 봐. 아, 미안. 예, 바로 해봅시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이탈리안이고요. 수수께끼는 위들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century. 어디에 나왔더라? In the 16th century 하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perform 어디 나왔더라? We are going to perform. 그렇죠. 그 다음에 storyline, 줄거리죠. 어디 나왔더라? I'd like to tell you the storyline 할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메리는 결혼하다. 어디 나왔더라? Anyone who 아, any prince였나요? 아, 저 알았으면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네, 브레이브 프린스 할 때 나왔고요. 명사형은 bravery. fall in love, 뭐하다, 어디 속에 풍당하다, 사랑 속에 풍당하다, 사랑에 빠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나이면 한참 fall in love 할 나이 아닌가요? 아닙니까? 서로 별 관심 없습니까? 마음에 드는 애들도 없고, 아, 우리 반 애들 다 못생겼어 이러고 있죠 서로. 그쵸? 좋을 때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however 나왔습니다. however 당연히 뭐 B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니까 다 못생겼지 뭐. 아닌가? 아, B 별론데요? 아, I'm sorry. 됐습니까? 어, B가 왜 별로예요 쌤? 아, sorry. BTS V 미안, 발음이 구렸죠. 그러니까
비 말고요. 비 말고. 깐 말고요. 까내지 말고요. V. However, Trundle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뭐 조심해야 될 거 보이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없었어. 얘가 없고 Trundle wants to marry였으면 여기 however가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however 왔고요. 뭐 however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 중2 때는 however 한 열나게 보여주는데 이제 중3, 고1 되면 however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어? 얘도 돼요? 막 이럽니다 애들이. 어? 나 이거 이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however 대신도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만나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무슨 뜻이야? 그는 투란도트에게는 지나지 않았다. 뭐일 뿐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뿐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이 표현도 좋아요. Nothing more than. 됐습니까?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뭐 이거 응용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야 이거 뭐 큰 문제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That is nothing more than just 뭐 tiny problem 뭐 이러든지 뭐 사소한 것일 뿐이야 별거 아니야 이런 표현할 때 됐습니까? 하 뭐 그까짓 건 뭐 이런 느낌 주고 싶을 때 nothing more th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건데 이걸 조금 더 짧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뭐 J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O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으면 훨씬 짧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거 쓰는 거는 너무 이제 그동안 많이 했고 그거 대신에 이런 걸 또 쓸 수 있게 이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죠. 뭐에 불과했다 뭐 이상 뭐 이하도 아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 그쵸? 뭐 이상 뭐 이하도 아니다 뭐 그냥 그런 뿐이야. 더 이상 아니야. 그쵸?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뭐 고백하면 그렇죠 여자애들이 차면서 그렇죠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러면 걔한테 영어로 하면 you are 뭐라고 했어 이 표현 응용하면 you are nothing more than a friend 드리겠죠 됐습니까? You're nothing more than a friend 됐습니까? Not a boyfriend or lover 모르겠죠 됐습니까? 뭐 남친이나 뭐 애인 아니야 You're nothing more than just a 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받겠죠. 그쵸? 약속대로 했는데 그쵸? 최초의 퍼스트 맨이 됐는데 능력을 증명했는데 나 결혼 안 할래 막 이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좀 불공평하다 그쵸? 투란도트는 얘기한테 몇 개나 냈는데 세 개나 냈는데 그쵸? 얘는 그래도 신사답게 그냥 하나만 낼게 맞춰봐 됐습니까? 오케이 hey, 뭐 then 뭐 스펠링 설마 이거 than인데 뭐 틀린지 모르고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riddle of his own 뭐 자신만의 뭐 이런 의미죠 자신만의 수수께끼 뭐 요것도 요런 표현도 뭐 종종 물어봅니다 나만의 방 a room of my own 나만 쓰는 방 a room of my ow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a riddle of his own 누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뜻이나 누구만 할 수 있는 뭐 누구만 사용하는 이런 뜻으로 of my own, of his own 자 그래서 이제 14번 문장에 a riddle of his own을 gives her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러면 what is the riddle of his ow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장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내 이름 뭐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as 합니다 덧붙이죠 됐습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 곧 만나 여기 이제 곧 만나게 될 문법인데 이 문장에 15번 문장에서 쌍따옴표를 다 없애봐 아, 뭐 했는지 잘 모르겠나요? 뭐 하라는 건지 자 지금 자, 지금 he asks her what is my name을 해석을 쓰면 그가 그녀에게 묻는다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
됐습니까? 근데 얘를 쌍따옴표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해놓고 뭐라고 쓸래? 이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쌍따옴표가 없어지죠? 무엇인지. 뭐가 무엇인지. 어 좋았어. 어, 맞아. 무엇인지는 맞는데 그래. 뭐가 무엇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되겠죠. 누가 그녀에게 물어 그의 이름이 뭔지 물었잖아. 나의 이름이 뭔지 물었겠습니까? 그래야지 쌍따옴표가 없어지죠. 예,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겠죠. 옛날 생각도 나고. 됐습니까? 옛날 생각. 다 했던 거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똘똘하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속 he asks if you answer correctly. 이거의 주요 문법 또 보이고 있죠.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오케이. 뭐 최소한 한 뭐 한 세 군데 정도 광캐니가 친해지겠죠. 맞습니까? 일단 가장 유력한 건 if you answer, 그렇죠. 그 다음에 correctly, 맞습니까? 뭐 correct하고 correctly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gree to die. agree는 누구처럼이냐 한번 해보겠죠. 맞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I will agree to di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B로 시작하는 거 넣든지 H로 시작하는 거 넣든지. 됐습니까? If you answer incorrectly.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뭐 할 거냐면요, if you answer incorrectly 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렇죠? incorrectly를 쓰지 않고 correctly를 쓰면 어떻게 될까? 자, if you answer incorrectly의 뜻이 뭐야? 만약 네가 틀리게 답한다면이지. 근데 incorrect 이 뜻을 그대로 전달은 하고 싶은데, 어? incorrectly를 안 쓰고 correctly를 쓰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그러면 correctly를 쓰면 대신에 이 문장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 얘랑 얘가 있네? 이러겠지? 그러고 나서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됐습니까? 오케이. you will have to marry me. 너는 나랑 결혼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러고 있죠?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알 거고요. 됐습니까? 자, will have to는 뭔 얘기 하겠어요? 그쵸? have to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문법에서는 그거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왜 걔를 안 썼는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안 썼지? 왜 안 썼더라? 오케이.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볼까? 아니요 끊고 가요. 끊고 갈까요? 원래 끊으면 안 되는데. Must find the answer. 자, 계속 가야 되겠어요, 내용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란도트가 왜 그렇게 또 그 난이도가 높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라고 했어요? 얘가 뭐 하기 싫어?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너 만약에 내가 낸 거 못 틀 뭐 제대로 대답 못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랬어. 그렇죠? 투란도트 기분이 어떻겠어? 드디어 나의 짝을 만났구나 좋다 이랬진 않겠죠. 그렇죠? 하기 싫은 걸. 그렇죠? He is 뭐뭐뭐 투어였어. He is nothing but a stranger to nothing more than a 그렇죠?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였잖아.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야 선보고 다음날 결혼하는 것 같은 뭐 이런 기분일 거 아니야. 그렇죠? 선보고 다음날 결혼하고 싶겠어? 그렇죠. 알잖아. 좀 우리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면서 그래 좀 친해지고 나서 뭐 결혼할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갑자기 뭔 놈이 내가 뭐 냈는데 다 대답해 버렸어. 결혼합시다. 싫잖아. 됐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겠죠. 투란도트의 기분이 어떤지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란도트의 기분이 어떤지를 투란도트가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란도트 must find the answer. 됐습니까?
이게 뭐 10년의 기한이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짧게 한도를 줘야 되겠죠. Before done. 그런 다음에 but이 나왔고요.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뭐 이거 꼭 붙여야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S 없는데 틀린지 눈치 못 챘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오케이. 뭐 must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 있죠. 뭐. Try not to have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us.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리들에 대해서 answer 할 시한은 언제까지다? 그렇죠. 새벽이 되기 전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밤 뭐 12시 넘어가기 전까지인 거죠. 됐습니까? 예, 좀 넉넉하게 주지. 됐습니까? 시간 되게 촉박하게 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투란도트의 기분이 나옵니다. She say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말하죠.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성질머리 봐라. 이런 애랑 결혼하고 싶을까? 됐습니까? Okay, no one will go to sleep. 됐습니까? Okay, 아무도 자러 못 가게 될 거야. 그러겠죠. Until someone finds out his answer. 여기서는 뭐, 계속해서 부정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둘로 뽀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until 나왔습니다. Until. Until 누가 다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그 누구도 무슨 시제에 자러 못 갈 거다? 미래 시제에 자러 못 갈 거다. 무슨 시제에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미래 시제에 알아낼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until부터 시작해서 his name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의 뭐뭐절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됐습니까?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노센드로마인가요? 네센드로마? 네. 이게 뭐 이게 어느 나라 말이겠어 이거? 이탈리안이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탈리안이니까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안 모르니까 다음 문장 20분 문장이 나오는 거죠. It means no one sleep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21번부터는 노래 부르는 No one sleeps 뭐 이게죠. 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 정도로 못 불렀어? 됐습니까? 화내지 마. 알았어. 내가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ngs 뭐 이거 보입니다. 이거 그쵸? 이거 쭉 보이고요. 눈 뜨세요. 됐습니까?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그쵸? 이상하지 않나? of 뒤에는 뭐 요렇게 생긴 거 뒤에 of가 오면 뭐 와야 된다 그랬던 거 같은데? 그치? 맞잖아? 근데 이거 in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in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너무 쉽죠? 됐습니까? 뭐 여기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No one sleeps. 완벽한 문장이죠. 아무도 자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녀석이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생략이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생략됐냐, 뭐 이런 얘기 승빈이한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지민이한테 물어볼까? 지민이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까? 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호흡이고, 호흡이 좀 길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however의 뜻은 그러하죠. 그쵸? 일단 얘, 이게 중1이었으면 얘 대신에 but이 있었을 거고, 그 외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while.
했습니까? While Trundle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어? 그렇죠. 뭐뭐 동안이죠. 그런데 그러나라는 뜻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짜증 난다고요. 됐습니까? 하나만 더 알려주고 싶은데. 아 예, 사양하십니까? Yet. Yet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들? Not yet. 아직 아니다. Yet 벌써.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미리 뭐 자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제 자꾸 까먹을 테니까. 나랑 뭐 머리 수준 비슷하잖아. 됐습니까?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뭐였길래 the brave prince becomes what?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였으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메리 하는 건데 결혼 안 하고 싶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또는 however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시험 문제는 여기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냐라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것도 배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걸 골라라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as a result 이런 건 못 들어가겠죠. As a result는 뭔 뜻이었더라?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니까 as a result를 여기다 넣으면 Turandot marries the prince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앞에 뭐야 다 대답했다 그러므로를 여기다 넣으면 Turandot는 왕자와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as a result라든지 이런 게 넣으면 안 되겠죠. However가 그래서 온 겁니다. 뭐 버리장머리가 아니고 누구누구와 결혼하는데 놓지 말아라. Marry me, marry the prince. 그래서 결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됐습니까? 결혼 안 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자가 빡치죠.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not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런 거 또 넣을 수 있죠. 됐습니까? 프라노트는 그 왕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왕자는 nothing but a stranger to her. 그녀에게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됐습니까? 선본 다음 날 결혼하라는 격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hing more than a stranger는 he is just a stranger. 또는 only도 가능하겠죠. He is only a stranger. 됐습니까? 그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He is only a stranger to her. He is nothing but a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 14번 문장이 왜 오는지 봅시다. 그렇죠. 이게 한 묶음이야 사실. 됐습니까? 그러나 결혼하지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대로 알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이제 이 왕자는 왜 계속 결혼하고 싶어 합니까?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했으니까 첫눈에 반했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거죠. He then gives her 그래서 the prince then gives Turandot a riddle of his own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내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수수께끼가 뭐라고요?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A riddle of his own.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he asks her the prince가 트란도트에게 물어보죠. What is my name? 내 이름 뭐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하기로 했던 그거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he asks her what is my name은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위에 이거랑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he asks her what 자 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my name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지금은 what is it 했죠. 그러면 what is it 하면 직접 의문문인데 간접 의문문이죠. 이 문법은 그렇죠. what is it을 뭐로 바꾸면 직접 의문문이었던 게 간접 의문문 된다. what is it을 what
is로 바, what it is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is를 풀면 뭐가 나와? his name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쓰면 되겠다? what his name is. he asks her what his name is. 이거는 예방접종 됐습니까? what is it? what it is로 바꿔주는 거. he asks her, the princess Strandot, what his name is.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됐습니까? what is it? what it is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한다? 예, 덧붙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하고 나서 덧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들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 리들을 풀 조건이죠. 조건. 그렇죠. 이런 조건이면 이런 이 리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언제까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리들을 풀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will 넣으면 안 되고요. If you answer correctly. 자, 그러면 correctly의 뜻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어찌? 어찌니까 얘가 하는 일은 answer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떤 시 말고 무슨 시? 어찌 시. 이 자리에 correct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correct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if you are If your answer is correct. 그렇죠? If your answer is correct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되죠. 만약 너의 답이 맞다면 이 되는 거죠. If your answer is correct, if you answer correctly. answer가 지금은 동사죠. 근데 명사로서 답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if your answer is correct, if you answer correctl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을 보면 약간 무식하게 공부하는 애들 있어.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막 본문을 막 달달달달 외워요. 그렇죠? 달달달달 외우면 물론 뭐 노력은 가상한데 만약에 문제의 난이도를 확 높여가지고 이거를 if you answer correctly로 안 해놓고 your answer로 바꿔놨어. if your answer is로 바꿔놨어. 그럼 그 뒤에는 correctly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 correct, right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막 달달달달 외우는 이 자리엔 correctly야. 그러니까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지 여기에 correctly인 게 보이는데 아 이 자리엔 correctly, 이 자리엔 correctly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쳐다보게 돼. 요런 식으로 이 자리에 correct 써놓으면 무조건 틀렸다 생각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correctly인 이유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조건문이니까 will 없고 그 다음에 I will agree to die. 됐습니까? 여기서 I는 왕자겠죠. 왕자는 뭐 하는데 동의하겠다? 죽는데 동의하겠다. 됐습니까? agree는 누구처럼일 것 같다? 그렇죠. want 쪽이죠. agree to do, want to do. 그래서 die의 다른 형태 불가. to die 밖에 안 된다. I agree to di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내용 if you answer correctly I will agree to die 하고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사이에는 however, but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but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will have to marry me. 너무 불공평한 리더 아니야? 한 명은 성공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트란도트가 성공하면 죽 목숨으로 페이를 해야 되는 거고 값을 치러야 되고 한 명은 아, 결혼도 그 정도로 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알겠다. 이 왕자 얼굴이 졸라 못생겼는 모양이구나. 됐습니까? 답 나왔네. 됐습니까? Okay, however, if you answer, 요게 you는 트란도트겠죠. If 트란도트, 버려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시고요. incorrectly, 틀리게 답한다면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자, will have to 먼저 가볼까요? will have to. 자, have to가 의무죠. 그러면 will, must,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됐습니까? 조동사 두 개가 동사 하나랑 놀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will, must, marry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will have to die.
I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전에 뭐 아무도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 할 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 했던 거 자, if you answer incorrectly, 만약 네가 틀리게 답한다면 자, 그래서 내가 이 문장에 incorrectly 대신에 correctly를 쓰고 싶다 그랬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말렸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 네가 올바르게 답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결혼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만약 네가 올바르게 답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if you answer incorrectly, 그 다음에 if you 그렇죠, don't answer correctly. 그렇죠, correct. 아이고, 아 왜 이래 저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있네, 여기 not 있고 if 있네. 그러면 you, unless you answer, 됐습니까? Unless you answer correctly. 이렇게도 만약 네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이거 마찬가지 여기에 반드시 어찌시 형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f your answer, if your answer로 바꿔봤어요. If your answer is incorrect, 됐습니까? incorrect 같은 말이 뭐죠? W로 시작하는 말이 있는데. wrong. 그렇죠? If your answer is wrong, 그러니까 if your answer is wrong, 만약 네 답이 틀린다면, 됐습니까? wrongly는 없습니다. wrongly는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 if you answer wrong 해도 돼요. If you answer wrong, 만약 네가 틀리게 답한다면, wrong은 어떤 어찌 다 하는 녀석이라 이 말입니다. If you answer wrong, if you answer incorrectly, you have to marry me. 나랑 결혼해야만 할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쌍따옴표에서 이 문장을 넣을 수도 있겠어. And you must 여기다가 이 문장을 you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이라고 왕자가 말했겠죠. 됐습니까? You must find the answer. 됐습니까? You must find what my name is until dawn. 뭐야? Before dawn. Until dawn 하면 안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새벽 전까지 답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서 must 바꿔 쓸 수 있는 건 have to 해놓고 to란 도트 안 만들어봤자 she have to 본 적 있나요? she have to 본 적 있나요? has to죠. 옥장판 많이들 사가시네요. 오케이, she have to가 어딨나 이 친구들아. 됐습니까? she has to find the answer before dawn. 오케이, 그 다음에 but his riddle, 그러니까 뭐 시간은 촉박한데 난이도는 높다,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도 자연스럽게 but 됐습니까? She says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No one will go to sleep, 아무도 자러 가지 마라. 됐습니까?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누군가가 그렇죠? 뭐 할 때까지는,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는. 됐습니까? 자, find는 좀 달라, find out은 알아내다란 뜻이야. 됐습니까? 찾다, 이런 게 아니고,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다 이 뜻입니다. find out, 수고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find out, 알아내다. 자, 그래서 얘기했던 그거죠. 일단 no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아까 했으니까, anyone will not go to sleep. 그 누구도 자러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뭐 어떤 약간 눈치 없는 신하가 물어봤겠죠. 언제까지 못 자는데요? 물어봤더니 언제까지 못 잔다고?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그래서 예를 보고 뭐해 뭐 시간에 부사절 보레전머리 없이 윌러치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장머리 문제가 분명히 나와 이번 과에서는. 시간의 부사절에 윌 못 넣는다는 건 지나간 문법이고요. 조건의 부사절에도 윌 못 넣는 건 이번 문법이니까 섞어서 어딘가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 탁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탁 때려잡고 윌 없애야지! 이러면서 가지 말라 했어. 앞에 안만 길어봤자 꼭 해보시고요. 히, 쉬, 이신지 3인칭 단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then things. 그런 다음 then은 뭐 세 가지 중에서 after dash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저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말이죠. 그런 다음 왕자가 sings the most famous aria,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아는 아리아의 영영풀이는 a song in an, 그렇죠? 오페라죠. a song in an opera,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가 아리아라고 하죠. 영창, 영창 간다 할 때 그 영창 아니고요. 됐습니까? 왜? 분명히 그 얘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영창이 아니고. 됐습니까? 들 줄 알았어 이거. 감옥, 감옥, 감옥. 지인아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감옥이야? 감옥을 영창이라 그러잖아. 영창. 됐습니까? 특히 군 감옥을 영창이라 합니다. 군대 감옥을 특히. 조심해. 얘는 얘 감옥이라 그랬어요. 무슨 아마 여기로 감옥. 제일. 영어로 해야 되겠다, 지인이. 제일, prison. 있습니까? 감옥, 영창. 이게 그거 아니라고, 이거 감옥 아니라고. 아예 헷갈릴 이유가 없었구나, 지인은. 영창 아리아. 있습니까? 오케이, 자, of가 있는 이유는 of all arias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냥 뭐 이런 of로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in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the most famous aria of all arias in the whole opera. 전체 오페라 속에 있는 모든 영창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느센더르마를 부르게 된다. 됐습니까? 이탈리안이니까 잉글리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 느센더르마를 잡아왔고요. 느센더르마 means that no one sleeps. 그래서 that, 승빈아,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잘 설명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중학생들 버전으로 하면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방금 잘 얘기했죠. 그렇죠? 되게 멋있게 영어 선생님처럼.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그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일단 명사절을 만드는 댄스는 생략 가능한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죠. 뭐일 때? 목적어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했죠. 역시.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엄마야 다 끝나가네? 잘 돼가네. 자 이제 설명하기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만나볼까요? 자 되게 길었어. 됐습니까? 길어서 다는 못 끝내겠네요. 어쨌든 이제 돋보기로 봤으니까 드론 타고 올라가서 멀리서 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였으면 자연스럽게 결혼해야 되는데 however가 붙어서 결혼 안 하고 싶대.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Turandot to her 나왔죠. 됐습니까? 이 두 문장 한 세트고요. 됐습니까? 결혼하고 싶지 않 그런데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누가 주었냐면 he가 프린스가 주어줘. 그래서 뭐하냐 뭔가 뭐 수수께끼 하나 주죠. 수수께끼를 줬다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수수께끼를 그런 다음 준다라는 문장 다음은 what is the riddle, what is the riddle of his own, the riddle of his ow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내 이름 뭐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 이어지는 게 그냥 수수께끼만 내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조건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he is 라는 말로 동사가 덧붙인다. 만약 네가 그렇죠. 그러니까 투란도트 성공 시 나 사망 됐습니까? 그렇죠. 투란도트 실패 시 나 너랑 결혼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쌍따옴표로 뭐 더 말했어. 그렇죠. 뭐라고 하는가? You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을 쌍따옴표로 할 만한 걸 밑에다 넣었어. 그래서 Turandot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됐습니까? 그래서 자정 새벽이 되기 전까지 찾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but을 넣어서 난이도를 또 얘기했어. 그러니까 시간은 촉박한데 그러나 난이도가 만큼이나 그 다음에 her 옥장판 hers 정답 됐습니까? her 말고 hers 있어야 되는 거 꼭 얘기했죠. 그녀의 것만큼이나 그의 것도 어렵다 됐습니까?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투란도트가 야 문을 자러 가볼까? 찾아야 할 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무도 못 잔다네 뭐 이런 얘기로 노래를 막 부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다음에 뭐 이탈리안 하나 이탈리아어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쭉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된다. 자연스러우면 결혼하고 결혼하게 된다는데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however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뭐 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doesn't want 네, doesn't want 했네요. to marry the prince marry him 해도 되고 marry the prince because를 빼고 너도 되지만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오케이, 따로 공부하려고 시간이 많은가 봐. 여기 이 셋 중에서 맨날 시간 없어 허덕허덕 때는 게 너던데 수업 시간 끝장내. 뭐라고?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됐습니까?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뭐라고? A stranger. 뭐라고?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 얘가 한다고. 뭐라고?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됐습니까? To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투란도트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 because 붙여서 할 수 있는 문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he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He then gives whom? Her. What? 뒤에 뭐 붙여야죠?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그만의 수수께끼 A riddle of his own. 토막토막 내서 외우세요. He then gives him. Then gives him. 아, gives her 타비안 A riddle of his own. 자신만의 수수께끼를 내게 된다. 그럼 다음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 is the riddle of his own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asks 하죠. whom, her, what, my name.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장 나와야 된다.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쌍따옴표인데 다음 문장에도 쌍따옴표가 나와야 돼. 그렇죠? 수수께끼 내고 수수께끼 풀 조건. 됐습니까? 뭐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못 풀었을 때 그래서 다음 문장이 두 단어로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he as죠. 덧붙인다. 너 성공 시 나 사망 이부터 먼저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correct하게 answer하는 거야 correctly하게 answer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your answer로 바꾸면 your answer if your answer is correct가 될 수도 있다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죽는데 동의한다 라고 얘기해. 난 죽을 거다가 아니고 죽는데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덧붙인다. He ends. 오케이. 만약 네가 대답한다면 어찌 correctly 나는 동의할 거다. I will agree to die. But
너도 된다 했죠. But if you answer까지 똑같죠. Incorrectly. 그 다음에 미래 의무죠. 그렇죠. 미래 의무. 뜻으로 얘기하면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you will have to marry me. 됐습니까?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 다음에 이제 you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할 걸 Turandot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네, Turandot는 찾아야만 한다. 무엇을? 답을. 언제 전까지? 새벽 전까지. But 됐습니까? 시간은 촉박하다. 그러나 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옥장판. 오케이. 그래서 Turandot must find the answer when? Before dawn. 그리고 그거?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His riddle is as difficult. What is his riddle? What is his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만큼이나 어려우니까 이제 투란도트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라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투란도트 모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도 자로 못 가게 될 것이다. 무슨 시제 자로 못 가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거기는 버르장머리 찾아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군가가 됐습니까? 그의 이름을 뭐 해낼 때까지? 알아낼 때까지. 알아내다. Find out이라는 수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she says to everyone 쌍따옴표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누군가가 someone finds out his name. 아 참 여기에 하나 빠뜨린 거 있습니다.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his name 앞만 길어봤자 이시면 얘가 어디 가야 되는지는 그렇죠 finds it out 해야 되겠죠. 이어 동사라고만 적어놔도 기억이 날 수도 있겠죠. find out은 아까 얘기한다는 게 이거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기 안 했네요. Someone finds it out. 그래서 알아낼 때까지. 아이고 단문장을 봐버리고 있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자가 그걸 쳐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이제 나 결혼하겠구나 라면서 이제 뭐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고 그 노래의 특징은 가장 유명한 곡이다. 대표곡이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투란도트의 대표곡인 제목이 네산도르만데 개 뜻이 뭐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댄이 뒤에 있습니다. He dances. 됐습니까? 아이고야. The prince dances what? The most famous aria. 하고 나서 전치사 뭐라고? Of the whole opera. 이게 뭐라고요? 이거 전체 of the whole opera. 됐습니까? Of the whole opera. 그 다음에 Nessun Dorma. 됐습니까? 그 다음에 Nessun Dorma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게 그렇죠. It means that no one sleeps. 됐습니까? It means that no one sleeps. 요렇게 되었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